법을 한 3회독에서 5회독 정도 하시고 나면 주택법이 아주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건축법이 아마 용어가 익숙치 못한 게 많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게 숙지만 되시게 되면 만만한 게 건축법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 나가시는 곳 중에 모르는 용어가 있다고 하면 인터넷 통해 가지고 한번 용어 검색해 보시고 정확하게 어떤 의미 가지는지 단어만 제대로 파악해 놓으시게 되면 점점 무난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시간은 378페이지에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함께 살펴나가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법과 관련된 적용 범위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는데 여기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물의 개념 정리하시면서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 신고 대상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과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건축법 적용하는 것과 건축법을 배제하는 것, 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적용 범위에서는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하면 일반 건축물과 고층 건축물을 구분하셨습니다.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을 고층 건축물이라 하고 이러한 고층 건축물 중에 층수가 50층 이상이라면 초고층 건축물, 3층 이상이지만 50층 못 미친다고 하면 준초고층 건축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중이용 건축물은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고 바닥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종 우는 밤누습 6가지 용도라고 하면 다중이용 건축물이며 바닥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종종 우는 밤누습 그리고 위관장교 노동 12가지라고 하면 준다중 이용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법에서는 층수가 50층, 30층, 16층, 그리고 11층 이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11층 이상은 화재와 관계된 건축물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소방 대상물로서 화재와 관계된 건축물의 규모는 항상 11층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얘를 불화자라 표현하는데 얘를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시면 불천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화재와 관련되어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방화벽이나 방화구획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내화구조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불과 관계되어 있는 사안인데 그 면적 대부분이 1,000제곱미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불과 관련되어 1,000제곱미터 연결되어 있으면 일단 맞는 것으로 잡아내십니다. 500제곱미터도 있긴 있지만 그 500은 한 14개 중에 4개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천천히 신경 쓰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1000제곱미터와 불이 관계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하면 맞는 지문으로 파악해 주십니다. 최소한 얘는 못 되더라도 11층 이상의 건축물은 화재와 관계된 건축물 규모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50층 초고층 건축물이나 30층은 고층 건축물, 16층은 다중 이용 건축물, 11층은 불과 관련된 건축물 규모로 각각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다양한 구조, 설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구조에 있어서는 주요 구조부와 부속 구조물로 각각 구분했고 환기 시설물, 환기구라고 하면 부속 구조물이며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 그리고 발코니에 관한 개념과 지하층에 관한 개념 각각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크기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정리하시면서 건축 면적은 평면적 개념으로 하나의 건축물의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 하고 연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하며 용적률 산정 시에는 지하층과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 구역을 제외시켰습니다. 피난 안전 구역이 만들어지는 대상은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이라는 것 구분해 주십니다. 그래서 총 4개 면적은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 제시해 되지만 우리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십니다. 지하철과 피난 안전 구역만 명확하게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연면적 구성하는 단위는 바닥 면적이고 이 바닥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벽,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하는데 외벽 중심선이라 말 쓰게 되면 건축 면적에 관한 설명이고 그냥 벽 나오면 바닥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파악하시는데 이 바닥 면적과 건축 면적은 같은 개념이다. 별개이다. 얘는 평면이고 얘는 입체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완전 별개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구분해줘야 되는데 외벽 중심선이란 말 보게 되면 이는 건축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정의하고 각 층의 벽 중심선이란 말 쓰게 되면 이것은 바닥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다만 이 바닥 면적과 관련되어서는 예외에 관한 사항을 두게 되는데 일부는 포함식이고 일부를 제외하는 공제에 관한 규정으로 두 개 있습니다. 다만 하나에 대해서는 천천히 나가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는 노대 아침에 이슬에 젖는 건물 부분을 노대라 하며 이 노대는 노대 면적에서 노대가 접해있는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남는 면적만 바닥 면적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 면적에서 아예 배제하는 것으로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보셔야 됩니다. 바로 동그라미 1번 필로티입니다. 필로티 한 줄 밑에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통행 추정었습니다. 차량의 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주차 추정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택 추정었습니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여기 필로티는 이탈리아 말로서 이탈리아에서는 기둥을 필로티라 표현합니다. 이 필로티가 아연 다기 공동택에 설치된 경우라면 그 필로티 부분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최근 아파트 만들게 되면 1층을 필로티 구조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주민 공동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에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다면 용적률 잡아먹는 부분 아니거든요. 그래서 1층을 보통 필로티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택에 설치한 필로티는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떤 용도를 사용하고 관계없이 항상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공동택 아닌 건축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흔히 빌라라 분류는 다가구택인데 이 다가구택이나 오피스텔에 필로티 만들게 되면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통행로로 사용하게 되면 그러한 때만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패밀리 레스토랑 방문하게 되면 1층이 벽 없이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 보신 적 있는데 걔가 필로티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을 주차장을 사용하게 되면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공동택에 설치한 필로티는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지만 공동택 아닌 건축물의 경우는 주차 통행에 사용하는 때만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이러면 아파트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리하죠. 그래서 주택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건축법을 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2번 승강기 탑등이라고 하면 옥상에 만들어진 구조물입니다. 한 줄 밑에 다락 차셨죠. 층고가 1.5m 이하의 경우 바닥 면적에서 산입하고 경사진 형태의 지붕의 경우는 1.8m 이하인 때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우리 이번 정권에서는 2기 혁신도시를 만든다 안 만든다 도시발 사업하게 되면 보통 리베이트로 한 5%가 남거든요. 그러면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경기도의 뭐 시장님도 도시 개발 사업 하려고 엄청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12조짜리 한 건과 8조짜리 한 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거용 총알은 많이 장전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시장 세 번 하셨거든요. 괜한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마하신다고 하는데 공천 되실지 안 될지는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한 이야기만 제가 드렸나 봅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그런 혁신도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파트 개발 사업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파트 만들기 전에 시간 짧게 이용하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빌라이거든요. 그래서 빌라 만들게 되면 최근 평지붕 만들고 있습니까? 경사진 지붕 만들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사입니까? 이런 경사입니까? 이런 경사로. 아, 그래야만 층고가 1.8m라고 하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락방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꼭대기층이라 할지라도 분양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경사지면 한 기울기가 몇 센치 채 안 나더라고요. 경사만 쓰면 땡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사진 지붕 형태라고 하면 층고가 얼마? 1.8. 만약 평지붕이라면 1.5m일 때 사람들이 무릎 꿇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없지만 1.8m라고 하면 어느 정도 여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만들어지는 건물은 지붕이 경사 지붕으로서 다락방을 꼭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공동주택지상층에 설치한 시설 등 찾으셨죠? 공동택으로서 공동택 추천했습니다.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용시설, 생활폐기물 보관한 면적, 기계실부터 생활폐기물 보관한 면적 가로 해놓습니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공동주택이고 이 공동택 지상층의 다섯 개 용도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제가 80년부터 아파트 생활을 했었는데 처음 아파트 저희 선택했을 때 15층짜리 아파트 중에 12층에 입주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한때 가뭄이 심해가지고 수돗물이 여기가 안 올라오더라고요. 바로 1층을 내려갔다가 1층에는 엘리베이터에 불 들어오면 모기가 그렇게 많이 모여있거든요. 그리고 3층으로 또 옮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항상 3층에서만 생활하시더라고요. 괜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택에 과거에 수압이 약하다고 하면 수압 강화시키기 위해 건물 중간층에 기계실이나 전기실을 둘 수 있거든요. 이러한 용도를 둠으로서 생활에 좀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던 것이 공동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 기계실입니다. 보통 우리 학원 같은 건물의 경우에는 전기실과 기계실은 지하층에 둡니다. 왜? 용적률 산정 시에 지하층은 제외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타워 팰리스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목동에 H로 시작하는 이상한 건물이 있는데 얘가 조망은 진짜 좋거든요. 그런데 건물 중간층에 조경시설이나 놀이터, 생활 폐기물 쓰레기 분리 수거함 공간이 없다 보니까 꼭대기층에 계신 분이 1층까지 내려갔다가 또 승강기 타고 올라오시면 공용 부분 전기요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게 한 30평대 아파트 관리비가 한 70만 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대신 그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는 건물 중간층에 조경시설과 생활폐기물 보관한 공간 놔뒀거든요. 잠깐 내려갔다 올라오면 되니 관리비가 좀 저렴하게 책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초고층 건축물 50층짜리 아파트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서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 기계실, 조경시설, 생활폐기물 보관한 면적, 어린이놀이터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바닥 면적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그래서 얘를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나머지는 잘 모릅니다. 아마 이번 코로나 사태 끝나고 나면 부동산 경기를 계속 규제를 가하게 되면 지금 집값이 반토막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반포 쪽의 아파트 가격이 17억까지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7억까지 몇몇 금매물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MB 때. 그래서 아마 지금 규제를 계속 유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고 선거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대충 상황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시의 경우에는 투기 과열주 아닌가요?
조정 대상 지역이. 예, 투기 과열 지구면 분양권 전매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러는 곳에 중개업소 차렸다가는 사무실 운영비 안 나옵니다. 전매 잘할 수 있는 곳에 잠깐 가셔가지고 실력 쌓아놓으시고 나중에 규제가 풀리게 되면 다시 진출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별 생각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 개공하기 위해 공부하시는 건 아닌가요? 그리고 처음에 좀 내가 모르는 게 많다고 하면 소공하시면서 어떻게 중개업소 광고하고 있는지 유튜브든 인터넷 광고 작업해 나가는 것 그런 것 하나씩 배워나가시는 게 필요하시고 나중에 호재가 하나씩 있거든요. 그런 호재되는 것들을 잘 활용하는 분들 계시면 그분들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어깨너머 배우시다 보면 내 실력이 점점 좋아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불경기일 때는 내가 피해를 좀 안 받도록 하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호경기일 때는 그냥 따라가면 잘 되시거든요. 그래서 처음 초보일 때는 잘 될 때 찾으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은가 싶고 아마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좀 대충 윤곽 나오게 되면 그때는 어떤 방향이 좀 제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올해는 시험이 쉽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감평도 연기되어 있고 모든 시험이 다 몇 달씩 예, 감평 시험도 지난 3월 7일에 시험 봐야 되는데 다 연기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시험은 다들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 건강만 잘 관리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꾸준히만 잘 해나가시면 됩니다.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예, 380페이지의 높이에 대해서는 완전 제껴버립니다. 그리고 381페이지에 층고라는 말 찾으셨죠.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윗면 동그라미 높습니다.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를 한다. 윗면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 발을 밟게 되는 바닥 윗면. 바닥은 한 20c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층 바닥 위에 발을 올려놓는 부분. 얘가 바닥 윗면에서 위층 바닥 윗면까지의 거리인데 얘를 뭐라 한다? 층고, 층높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윗면 두 번 반복해야 됩니다. 얘는 아랫면이다, 윗면이다. 윗면이고 아랫면은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설명에 층고는 바닥 윗면에서 위층 바닥 아랫면까지라 한다면 나는 얘를 아랫면으로 생각하지만 법에서는 얘를 아랫면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층고는 바닥 윗면에서 윗면까지의 거리를 층고라 표현한다는 것 구분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번 층수 차시였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4m를 하나의 층으로 보는데 남산타워 방문하시게 되면 1층에 매표소부터 타워 전망타까지 이런 통로가 층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몇 m를 4m를 한 개 층으로 판단한다는 점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건축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많은 층수 가로 해놓습니다. 우리 주변에 회사 사옥으로 이용되는 건물 보게 되면 1층에 층고가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얘가 엘리베이터나 또는 계단 넘어서는 두 개 층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면에서는 한 개 층인데 후면에서는 두 개 층이라면 이 부분은 몇 층이다? 2개 층이 된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평균한다 이 말 너무 틀립니다. 가장 많은 층수를 층수로 산정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지하층은 그냥 맨 마지막 줄에 지하층이 있는데 예, 편지까지 잘렸습니다. 그냥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시킵니다. 지하층은 층수 산정에서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그래서 지하층은 일반인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층수 계산에서 배제한다. 그렇게만 파악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적용 범위와 관련되어 보통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출제되는데 건축물과 관련된 사항 저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얘는 작년 기출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결국 올해 구성 파트에서 최소한 하나 이상 출제된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될 겁니다.
구성 파트는 건축 종류에 관한 사항과 건물 만들어졌을 때 구성 요소, 그리고 건물 크기 판단하는 기준 무엇인지, 건축 면적과 연면적, 바닥 면적을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련 행위로서 건축 대수선은 올해 개정하면서 8개로 개정되었는데 벽 3계단입니다. 벽 4개. 특히 경계벽이라 말 나오게 되면 다가오 사태에게 경계벽이란 말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30m 이상 수선 변경이란 말 보게 되면 내력벽과 외벽 마감 재료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숫자 3과 관련되어서는 기둥보 지붕틀 수선 변경 시에 각각 3개 이상 그 정도를 봐주셔야 됩니다. 리모델링은 최근 법률이 개정된 사항으로 개축도 리모델링에 해당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대수선이 원칙이지만 건축물 일부를 증축, 개축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 한다. 용도 변경 꼭 하셔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면 허가받아야 되고 내려가면 신고 대상이며 좌우로 바뀌게 되면 기재상 변경 신청이며 제자리면 기재상 변경 신청 필요 없다. 그거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설구 9가지를 기억하시는데 자, 산, 전, 문, 영, 교, 근죽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산, 전문, 연교, 근죽입니다. 그리고 설계에 관한 규정과 사용승인 과정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는데 그 대상을 각각 정리해 놓으시고 작년에 개정된 사항으로 사용승인 대상이지만 바닥 면적합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수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받을 필요 없다. 사용승인 생략 대상을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382페이지의 건축물 건축을 함께 살펴보십니다. 1. 필요 없습니다. 2. 사전결정.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사전결정과 관련되어서는 늘상 시험 나오는 게 딱 두 파트입니다. 384페이지 보시게 되면 1번 관련 법령의 허가 등의 의제 찾으셨죠. 예와 그리고 양가로 2번 건축허가 신청 의무라 해서 사전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건축허가 신청해야 한다. 이 두 가지만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저 다른 거 나오는 거 못 봤거든요. 작년에 시험에 나왔다고 하면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저랑 얘기하시면 됩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건축법이나 또는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공법 규정 공부하시면서 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으시지만 특히 위락사를 건축할 수 있는 곳은 어디만이다? 상업지역이다. 그거 알고 있으시지만 법에 대해 전혀 모르신다고 하면 나이트그룹 만들겠다고 주거지역이나 또는 농림지역에 땅을 구입해서 나이트그룹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설계비용 다 날리는 형태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물을 내가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취득할 땅에 만들 수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셔야 되죠.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허가권자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만약 내가 세금에 대해 궁금하다면 저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세무사에 가셔야 됩니까? 세무사. 주식에 대해 궁금하시다고 하면 저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네. 제 친구 중에 30년 동안 주식을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월급부터 하면 40%에서 50% 꼬박꼬박 저축하던 애들이 있는데 걔들 지금 현금 비중이 95%입니다. 두 달 사이에 싹 다 팔아버렸습니다. 가지고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치료제 나왔다고 하면 그때 한번 보자고 하던데 다들. 이상한 이야기만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독일하고 미국하고 치료제 판권 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2차 세계대전 일으키면서 생체실험에서 한 정보를 많이 추측해놨는데 일본 사람들은 다 미국에 넘긴 것 같고요. 독일 애들은 그래도 빼돌린 게 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치료제도 독일 쪽에서 먼저 만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어디 제약회사인지 알면 그쪽 사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괜한 이야기만 엉뚱하게 했습니다. 하여튼 사전결정은 일단 제끼는 걸로. 나중에 우리 문제 풀어보시게 되면
384페이지에 이 두 가지를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바로 385페이지에 건축허가 사셨죠. 그리고 양가로 1번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하려는 자리는 건축부터 대손 가로 해놓습니다. 특시 특도 시군구청장의 허가받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번에 내가 살집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국토교통부장은 관심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서울시장이나 대전시장은 관심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기초단체장인 시군구청장. 세종시인 경우에는 기초단체가 없기 때문에 세종시장이 허가권자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잠깐 예를 보십니다. 현재 건축 절차는 2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자를 우리는 건축주라 하고 자기가 살 집을 만들거나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고치고자 한다고 하면 그냥 하면 교도소에 3년 동안 갔다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허건축행위라고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그냥 만들면 안 됩니다. 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이러한 허가 신청 시에는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땅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한 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설계도서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법령에 적합하게 되면 허가 받아 건축 대수선 할 수 있는데 여기 허가와 관련되어서는 허가 받아야 될 대상 방금 보셨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때는 허가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용도 변경은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용도 변경은 사용 승인 이후 문제이기 때문에 건축 절차와 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허가 대상의 경우에는 건축사 등을 감리자로 지정해서 설계 도면대로 공사 이루어지는지 확인케 하는데 이러한 허가 대상의 경우는 설계 비용과 감리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든 국민이 그런 비용 부담하기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비용 부담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수 있도록 건축 신고하고 대수선 신고하고 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신고하고 건축 대수선하게 된다면 설계 비용과 감리 비용 부담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신고 대상은 규모 큰 건축물이다, 규모 작은 것이다. 규모 작은 것이 신고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공법을 공부하게 되면 항상 대상에 관한 내용 정리되셨다고 하면 바로 절차에 관한 내용을 살피셔야 되는데 현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자가 허가 받고자 한다면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허가권자가 누구인지 파악하시는 게 필요하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시, 군, 구청장이 원칙적인 허가권자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봐주실 것으로 예외적 허가권자를 살펴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얘가 1단계입니다. 건축허가 신청과 허가가 1단계에 해당되는 것이고 허가받은 이후에는 뭐 한다? 공사 착수할 수 있고요. 그 공사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사용 승인받아 완공한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 승인받은 이후 건축물장이 작성되게 되고 소유권 보존등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 사용 승인받은 때부터 멸실될 때까지를 유지 관리를 하고 그때 관할 관청은 대장 작성하고 비치 보관한 시군구청장 관계인은 소유자. 반면 건축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허가권자와 건축주 상하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것 파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축주자는 2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파악해놓습니다. 우선 양가로 2번 특광 사셨죠. 21층 이상 건축물 등에 다음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 광역시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특광의 허가 받아야 된다. 다만 공장 창고, 공장 창고 추천없습니다. 두 줄 밑에 제외한다. 공장 창고는 특광의 허가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박스의 1번만 먼저 보십니다.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건축 찾으셨죠. 그러면 잠깐 확인하시는데
원칙적인 허가권자는 기초단체장인 시군구청장인데 예외적으로 특광이 건축허가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광은 그 자신의 관할 구역이 특별시 광역시 아닙니다. 이곳에 규모 큰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뭐 할 때? 건축할 때 허가권자에게 허가받을 대상은 대수선도 포함되어 있지만 특광이 예외적 허가권자 되는 것은 건축행위만. 그래서 장소, 규모, 행위 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 때 특광이 예외적인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연면적 10만 제곱미터의 건축물은 우리 국민택 규모가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이고 공용 부분의 면적이 25제곱미터인데 대충 국민택 공급하게 되면 공급 면적은 110 이하입니다. 그리고 이 국민택 규모가 1000세대라고 하면 걔는 연면적 11만 제곱미터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세대에 3명 정도 거주하게 되면 3000명이 살게 되는 건축물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3000명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기, 수도, 도로 등의 기반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이나 대전에 그 기반설 설치 시에 관할 관청은 구청장이다, 서울시장이다. 우리가 국토계획법 공부하시면서 개발 행위와 관련된 관할 관청은 특광시군으로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환경이란 말 기억하신다고 하면 그 기반설과 관련된 인허가는 누가 한다? 특광시군이. 원래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허가권자이지만 저 구청장은 이런 대형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기반설인 도로, 전기, 수도 등의 시설 만들 수 있다 없다. 관할 관청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규모 큰 건물을 건축하는 때는 누구? 특광이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서울에 만들어진 제1호텔이라고 하면 송파구에 만들어졌지만 서울시장이 허가권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1호텔가 시간이 지나 노화 현상을 보이고 얘를 고치고자 한다면 새로운 기반설 설치한다 안 한다? 대수원하는 때는 새로운 기반설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송파구청장이 대수원에 대한 허가권자가 되는 것이고 새로 건축하게 되었을 때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서울시장이 대전에서는 대전시장이 허가권자가 된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반면 경기도나 충청남도 요즘 뜨는 곳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원산면이거든요. 여기 SK 반도체 공장 만들어지게 되면 걔들도 한 100조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택이 원래 인구 12만 13만밖에 안 됐거든요. 삼성전자에서 100조 투자하다 보니 지금 인구가 54만입니다. 그러면 용인시는 지금 100만 넘는데 SK가 100조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 만들게 되면 아마 제 생각에는 150만에서 160만 정도까지 인구 늘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용인이 워낙 난개발되어 있는 곳입니다. 기반설이 계획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우후죽순으로 개발하는 게 좀 특징이지만 이번에 제2경부고속도로 만들어지는 곳 구리에서 세종시가 연결되는 그런 곳에 원삼 인터체인지 있거든요. 그 바로 옆이 바로 공장 부지입니다. 별로 관심 없나 보인 괜히 걔들이 원삼면에 만들었겠습니까? 아마 안성 인터체인지 지나면 바로 그 다음이 원삼 인터체인지 나오게 되는데 아마 안성의 인터체인지가 하나 아니면 두 군데 만들어지거든요. 안성은 지금 인구가 14만인가 그러던데 절대 농지가 한 평당 15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분필 안 잡았으면 그게 찾아가가지고 좀 저렴한 땅을 찾아보고 다닐 텐데 인터체인지 아니면 살 필요 없습니다. 인터체인지 주변 땅이 좋지. 이상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여튼
만약 그런 공장을 그런 그런 곳에 용인시에 공장 만들게 되면 그때 허가권자는 누구이다? 용인시장입니다. 그러면 이곳에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건축하게 되면 그때 허가권자는 경기도지사이다, 용인시장이다. 용인시장. 왜냐하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용인시에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에 필요한 기반들의 설치는 시장 분수가 직접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 속해 있는 시장 분수가 큰 건물에 대한 건축 허가권자가 되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물이 만약 공장 창고라고 하면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있거든요. 서울에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새로 신축하게 되면 서울시장이 건축 허가권자이다, 구청장이 허가권자이다. 구청장. 여기 공장은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있는 곳으로서 규제를 강화시켜야 된다, 풀어줘야 된다. 구청장 상대하는 게 마음 편하겠습니까? 서울시장 상대하는 게 마음 편하시겠습니까? 저도 서울시에서 살면 시장님은 TV에서나 잠깐 보지 저 만나본 지 한 번도 없거든요. 가끔 구청장님은 선거할 때쯤이면 한 번이라도 보는데 안 나오시더라고요. 괜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이 서울시장과 비교하게 되면 상대하기 편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 공장은 규모에 관계없이 항상 시, 군, 구청장이 허가권자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주신 이해시겠습니까? 이번 사전승인과 관련되어서는 천천히 나가실 겁니다. 대신 이 사전승인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도에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건축하게 되면 누가? 허가권자이다. 도에서는 시장군수가 허가권자입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경기도라고 하는 것은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충청남도는 16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경기도에는 특정 지역에 집중해서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 균형 발전해야 된다. 지금 서울에 과밀한 개발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 속해 있는 여러 시군의 개발 사업 하게 되면 특정한 지역에만 50층, 60층짜리 건물 계속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균형 발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도의 31개 시군, 경기도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를 관할하고 있는 도지사가 건축 허가 전에 뭐한다? 승인권을 행사함으로써 균형 개발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의사는 허가권자이다, 사전승인권자이다. 사전승인권자이다. 그래서 균형발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만 이해해놓습니다. 취지 이해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도의사는 허가권자이다, 사전승인권자이다. 사전승인권자, 그 개념만 잡아놓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사전승인 절차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3. 건축허가 절차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4. 건축허가 요건 찾으셨죠. 얘는 건축허가 신청 시에 가출 요건으로 뭐 필요하다?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무엇? 사용권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4번 찾으셨죠. 양가 1번 본문 보십니다. 건축허가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 확보하여야 한다. 그래서 소유권 추정했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아도 소유권 없이도 건축허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번입니다.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못했지만 그 대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가로 해놓습니다. 확보한 경우에는 건축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건축허가 받기 위해서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대지에 대한 사용권, 이 사용권이라면 우리 지상권 기억나시죠? 그 지상권 확보한 경우에도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서 살펴놓습니다. 다만 분양 목조라는 공동택은 제외한다. 분양부터 제외한다까지 가로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의 건축허가 받고자 하면 대지 소유권 확보한 때만 건축허가 받을 수 있고 사용권 가지고는 허가받을 수 없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25층 높이의 아파트 만들게 되면 그 공사기간이 30개월 걸리거든요.
땅 파기 시작하고 공사 올리는데 그 기간이 30개월 걸립니다. 그런데 북땡이라고 하는 건설업체에서는 회장님과 친일상관계 있는 분이 콘크리트 골조 공사를 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도급받아서 공사하시는데 이걸 날림공사다 보니 8개월 만에 공사 끝내버리더라고요. 비만 오면 비가 잘 새죠. 그래서 부땡 회장님도 어디 들어가셨다 오신 것 같기도 한데 괜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대신 우리 주변에 4층짜리 또는 5층짜리 빌라 만들게 되면 땅 파기 시작하면 딱 3개월이면 공사 끝나버립니다. 좀 빠르면 두 달 만에 끝내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분양 목적의 공동체 만들게 되면 아파트 단지를 건축법에 따라 만들겠습니까? 빌라 만들겠습니까? 빌라.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대상 아파트 단지 만드는 것이고요. 건축법에 따라 공동체 만들게 되면 빌라를 만들게 되는데 이 빌라 만들고자 한다면 대지에 대한 지분이 80평 이상 되는 땅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총 공사비가 만약 10억, 20억 든다고 하면 한 30%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 가지고 공사 착수할 수 있고 우리 학계론에서 레버리지 효과 들어보신 적 있죠. 뭐 총액 10억 들고 투자하면 한 1억 2억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들고 시작한 게 1억 2억이라고 하면 그때는 한 6개월 만에 더블 장사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가끔 3개월 만에 본전 뽑고 뭐 했다 그런 이야기 나오면 레버리지 효과를 좀 일으킨 것이라고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렇게 땅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계약금이라는 것을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하게 되면 계약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죠. 저 중도금 지급했을 때 매도인으로부터 토지에 대한 사용권 확보하고 이 사용권 확보하면 우리 아파트 신규 분양 받을 때 대출 끼고 분양 받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구입할 대지 담보로 잔금 치르기 위해 대출 받겠다고 중도금 지급한 이후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게 되면 바로 건축 허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에 대해서는 한 6개월 뒤에 주겠다고 약정해놓고 건축 허가 받고 한 보름, 한 달 안에 급행료 내면 보름 안에 끝나거든요. 그리고 공사 착수하고 두 달, 석 달 만에 공사 다 끝나고 분양 대행업자 통해서 분양하면 한 달도 안 돼서 싹 분양합니다. 그러면 분양 대금 가지고 잔금 지급해야 되는데 잔금 지급하지 않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 방지할 목적으로 분양 목적의 공동택에 대한 건축 허가 받을 때는 뭐하고? 소유권 확보해야 된다. 근데 우리 조합회 M빌딩 있지 않습니까? M브릿지를 해가지고 청사 앞에 몇 달 걸렸습니까? 공사기간. 저거 1년 안 걸린 거, 1년 안 걸린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큰 마음 먹으면 분양 목적의 상가 하나 만들 거고요. 그리고 사용권 가지고 분양 다 하고 챙기고 도망가면 안 되죠. 예, 나중에 뭐 공동택이 아니라 분양 목적의 상가 등을 구입하게 된다고 하면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 100% 확보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분양받고 토지 소유자가 잔금 지급 시기에 잔금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말소송 제기할 수 있고 땅 소유권을 회복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분양받은 빌라, 분양받은 분들은 진짜 사기당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서민들 더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실 것은 분양 목적의 공동택의 경우에만 현행법상 뭐다? 소유권 확보한 때 건축 허가 받을 수 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여튼 부동산과 관련되어서는 날고 기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십니다. 이번에 판교지구 밑에 대장지구라는 곳 있고 판교지구 있는데 이거 실례 안 나온 이야기 있는데 금토동의 땅을 기획부동산에서 한 20배 장사한 거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시죠. 대신 당하였어도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지로 등기해서 분양받는 것이라 모르겠는데 지분으로 땅 사라고 하면 웬만하면 참여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 개발 계획에 대해 인허가 다 받았다고 하면 참여해도 괜찮지만 인허가 받을 것이다 뭐 소문내고 막 그러는 곳이라고 하면 지분 투자는 안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사기치는 거 아니지만 당하는 거는 더 억울하거든요. 그것만 좀 이상한 이야기만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대해서는 100분의 80, 80 두 개 나오는데 얘는 우리 민법의 집합건물법을 공부하시면 충분히 정리하실 겁니다. 얘는 천천히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5, 매도 청구는 이번 시간에 안 할 겁니다. 매도 청구는 안 하십니다. 388페이지에 건축허가 취소 등이 있는데 얘는 다음 주에 하실 겁니다. 오늘은 집에 가실 시간이 되셨는데 다만 우리 이것만 잠깐 봐주십시오. 어차피 건축설사에서는 1단계만 시험에 나옵니다. 1단계 시험에 나오게 되면 건축허가 신청 시에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해야 되는데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허가받아 건축 대선 할 수 있거든요. 그 대상이 무엇인지 경미한 것에 대해서는 뭐하고 신고하고 건축 대소선 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 원칙이 시군 구청장이고 예외가 특광입니다. 도지사는 허가권자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도지사는 사전 승인권자라는 것만 구분해놓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